불러라! 네. 아, 이 곡 박수로 쳐야겠습니다. 예! 라이브에요! Yeah. It's time to go to stage. To end black. Thank you, Amber Lake. 예쁘게 봤어요. 우와, 우와 간다. 아, Good Love, G.O.D. Love라고 읽어도 되는 거죠? 예, 네. G.O.D. Love. 아, 네. 저희 다음에 노래할 때 그렇게 소개할게요. G.O.D. Love. 아, 예. 아, 파워풀하네요. 근데 아, 각자 감사합니다. 각자의 목소리들이 다 개성이 있어서 정말 또렷하게 들리니까 아 너무 좋네요. 그건 감사합니다. 오, 웹도 그렇고 아 노래를 진짜 잘하시네요. 네. 세 분 다 지금 예. 승호군, 이승군, 그다음에 지호군 그리고 목소리 어 랩 보컬 형들이 노래를 진짜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 랩도 잘해요. 랩도 미래입니다. 아 천둥이 아 쫄깃쫄깃한 어 유민선님 글럽 대박 날 것 같아요. 라이브 너무 잘한다. 2985님 아 엠블랙 가식 없어도 좋아요. 아 웃겨. 그래요. 오늘 되게 색다른 매력. 2119님 글럽 진짜 좋아하는데 이제 후속곡 활동한다니까 마구 기대됩니다. 아우 상품의 하트. 2585님 호진오빠 재롱잔치 온 학부모 같아요. 네. 아 너무 뿌듯해가지고 네. 아 너무 재밌네요. 네. 자 우리 이번에는 엠블랙 앞으로도 잠깐 수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네, 네 빨리빨리 좀 만나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네. 지금 거의 끝나가서 네. 네. 신백경님 질문부터 한번 볼게요. 네 어제 이준 오빠가 출연한 영화 보고 왔어요. 거기서 영어를 아주 술술 잘하시더라고요. 이준 오빠는 뜻을 알고 했다 무조건 외웠다? 그리고 질문 하나 더. 솔직히 나도 이준만큼 연기할 수 있는데 솔직히 헐리우드에서는 내 얼굴이 더 먹히는데 뭐 이런 생각해본 멤버 있을 것 같아요. 있죠? 그치요?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봅시다. 네. 영어를 술술 잘하시던데. 영어 잘하세요? 이준 씨. 잘하십니다. 못해요? 잘 외웠어요? 아니요, 잘해요. 무조건 외웠습니다. 준이 형이 굉장히 잘해요. 네. 네. 겸손을. 겸손.
아, 되게 웃겨. 정우입니다. 와트 카리스마인데 막, 아니요. 생각나는 영어 제사 있으면. 예, 예. 간단하게 한 마디 읍조려 보겠습니다. 네. 예. 지금은 약간 콩글리시예요. 근데 네. 오래돼 가지고. 아, 괜찮아요. 이제. You shouldn't do that. 네. 밀고 있어요 이거. 와, 네. 너는 그러면 안 돼. 네. 와, 네. 넌 떼끼야. 넌 지지 뭐 이런 뜻이지. 멋있다. 자, 이준 씨만큼 나도 연기에 자신 있다. 아, 이 정도면 뭐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죠, 승우 씨? 욕심 난다. 왠지 모르게 약간 일부의 연기 전공이라고 말했던 게 자꾸 자꾸 떠오르면서. 그러니까요. 예. 근데 되게 멋있다. 아니 뭐 욕심이라기보다는 같이 이제 오디션에 이제 이미지 테스트. 네. 같이 네. 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되게 씁쓸해. 저도 네. 연기를 좀 잘하고 있습니다. 네, 지옥은 네. 잘하고 있어요. 네, 지금 네. 군입대 연기를 하고 있는데. 됐다. 지금 예 네, 잘하고 있죠? 지금 우리 지옥 씨 같은 멤버 하나 있네요. 네, 빠지는 데가 없어요. 지옥은. 아, 저 또 정이 갑니다. 딱 보이는 질문 하나 있는데요. 박선영 씨가요. 방철용 씨. 미르. 예, 그러니까 미르 씨의 방귀 냄새에 대한 얘기를 듣고 왠지 더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사실 엠블랙은 카리스마 있고 멋있는 아이돌 그룹이잖아요. 방귀 네. 얘기를 방송에 처음 터뜨렸을 때 회사 네. 사장님이나 뭐 월드스타 B씨는 네. 아무 말씀 없으셨나요? 아니, 방귀 냄새가 어떤 건데요? 뭐 어떤 건데요? 아니 되게 정확합니다.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 거죠? 네. 네. 에피소드 아니라 그냥 1년 동안 쓰러져요. 혹은 2년 가까이 네. 레슨을 하시는 저의 용덕이 형이라는 반장님 천사세요. 차 한 번 내지 않으셨던 분이요. 춤 레슨 중지와 쌍욕을 가진 욕설을 열렸던 그래서 제가 그 방철용 군한테 제가 네. 별명을 붙여줬어요. 네. 방귀용. This is 방귀용. 근데 지훈이 형께서는 네. 좋아하세요, 제가 이렇게 하면. 이제 형들은 되게 막, 각자 캐릭터 되게 멋있고 네. 막, 귀여워, 그런데, 야, 넌 망가져. 너는 이게 좋아. 그래서 그냥 뭐. 위에서 진짜 맞겠죠, 철학이. 그래서 뒤에서 통화할 때 제가 얘기 듣는 건 못 들죠. 예. 네. 아, 유상. 매력이 좋아요. 우리 스위스로의 막내도. 와, 장난 아닙니다.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형님, 저희도 우리 이제 녹음하다가 그 중지한 적 있고요. 진짜 천사 같은 프로듀서님께서 도저히 못하겠어. 오늘 나가셨어. 넌 정말 그러면 안 돼, 막 이렇게. 에피소드 하나 있는데, 저희 팀장님이 형이 되게 무서우세요. 네. 제가 혼나는 자리가 있었는데, 갑자기 막, 야, 그래서 저희가 막 되게 눈도 내리고 말고, 갑자기 저한테, 야, 방철용. 너는 발 냄새가 얼마나 나길래 위에서 발을 고치자 그래? 맞아. 왜 내가 네 발 냄새를 병원을 가야 돼? 반대 놓으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되게 심각한 분위기였는데. 심각하게. 아, 오늘 재밌는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더럽게 마무리하네요. 아, 뭐 어쨌든 뭐 좋네요. 뭐. 야, 네. 나 엠블랙 좋아. 아, 웃겨. 아니, 근데 7470님께서 내일 바로 일본 가시 우리 블랙이 아가들 잘 다녀오세요. 보고 싶을 거예요 하셨는데 일본 진출 하신다고요. 네. 아, 진짜요? 네, 일본에 지금 우동 먹으러 가요. 전초밥. 지호 씨, 예, 작작하십시오. 아니, 내 동생 같아서 그래요. 내일 진짜 일본 가세요? 나도 엄청 먹었어요. 내일 다들 일본 가신 거예요? 일본 활동. 예, 일본 뭐 활동이라기보다는요, 이제 비선배님 지훈이 형이 이제 팬미팅을 예. 하는데, 이제 네. 거기서 이제 저희한테 어떻게 시간을 주신다고 네.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거기서 또 휘어 잡아야지 또 네. 계속 쭉쭉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아, 그럼 오이의 일본어 버전이 뭐 또 있거나 네. 뭐 그런. 예, 예. 네. 얼마 전에 녹음했습니다. 아, 네. 네. 아 그렇군요. 네. 벌써 시간 다 끝났어요 이제. 예. 또 이렇게 또 먼 길 떠나셔야 되는데 앞두고 또 이렇게 좋은 시간 같이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아, 감사합니다. 네,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자주 나와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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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잘 다녀오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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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저랑도 인사 좀 시켜주세요. 네. 저랑도 좀. 네. 다섯 분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을 믿어봐, 믿어봐. 더 큰 미래가 따라와 No 자신을 믿어봐, 믿어봐. 밝은 내일로 걸어가, 걸어가. 내가 원하는 건 뭔지 자신감 자신감이 더 큰 미래를 만듭니다. 미래로 성큼성큼 협성대학교